소수작은 인간을 그리고 보니까, 예? 인간을 그리고 보니까 인간을 잘 살펴야죠. 이어서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날 만한 장소를 찾아보러 다닙니다. 실제 범인이 돼 사건을 일으킬 만한 장소를 찾는 김성종 추리소설가.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리 옆에 있는 작은 골목인데요. 아, 골목이 아주 음산하니 좋은 데 분위기가. 어? 여기서 한번 일을 저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골목이 진짜 보기 드문데. 아, 좋소. 왜요? 아, 이런 배관까지 다 노출되어 있고 사람이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차도 못 다니고. 아주 오래된 골목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오사카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암살 조직의 여조직원.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좁은 골목길에서 남자는 순식간에 여자를 덮치고 정보를 빼낸 후 유유히 사라집니다. 암살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파견되어 와가지고 이 여자를 미용해가지고 그 뒤에서 그 여자를 덮쳐가지고 그 여자가 그 카메라를 뺏는 그런 장면이. 범인들은 골목길을 많이 누비고 다니죠. 현장답에서 구체적인 걸 많이 집어넣어요. 이걸 팩션처럼 쓰려고 그러거든요. 팩션이란 건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요. 진짜 있었던 사건처럼. 그러려면 사실감이 있어요. 사실감이란 건 미술로 말하면 극사실. 또 다른 장소를 찾아 나서는 길. 대도시 내에서 추리소설에 등장할 만한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김성종 추리소설가의 눈길을 잡아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옷들을 팔고 있는 옷가게. 추리소설가로서의 직감이 그를 안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곧 범인의 입장에서 가게를 살펴보는데요. 이상 옷이다. 팀장님이 옷차림이 와서 이제 그 변장도 해야 하고 수시로 옷을 바꿔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쉬러 들른 동네의 작고 오래된 커피숍. 오래된 가게와 고집스레 가게를 지켜온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이번에 준비하는 작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사카 사진에 이 커피숍을 등장시켜야겠어요. 어떤 식으로요? 접선 장소로. 조직원들끼리 접선 장소로. 이렇게 매번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보다 완벽한 작품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료 수집을 하는 김성종 추리소설가. 이렇게까지 하며 추리소설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리는 80%가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는 사건을 논픽션식으로 쓸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뭐 사진도 찍고. 숙소로 돌아온 김성종 추리소설가. 좀 전까지 봤던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리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오가 되자 풀리다. 아메리칸 구역 뒤쪽으로 들어가자 멋진 거리의 등장.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소설을 구체화할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소재죠. 관공서보로 보이스피싱하고 돈 사기해서 돈 먹는 거. 대부분 추리소설에 나오는 사건의 모티브는 신문의 생활, 사건, 사고, 국제면 등에서 얻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냅니다. 국내 신문 6개를 보는데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괜찮은 자료를 선별해가지고 스크랩하기도 하고 해서 자료화시키고 그러죠. 그가 모아놓은 수많은 자료 파일에서 그의 추리소설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170분까지 있네. 자료가 1170까지 자료가 지금 있다는 거죠. 살인, 스파이, 사기, 폭력, 강도, 강간 뭐 이런 사건들. 신문을 보고 안 보고에서 질적으로 추리소설에 차이가 난다는 김성종 작가. 오늘도 그는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며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있는 자료 마약에 관한 자료.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좋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그냥 놓치고 정리를 안 하면 그걸로 사라지는 거죠. 남아있는 불씨를 이용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관한 소설을 끝나지 않는 한국 전쟁 소설로 쓰고 싶어요. 가까운 미래로는 오사카 사례, 내년쯤에 오사카 사례. 세계 각국의 추리소설의 홍수 속에서도 굳건하게 한국 추리소설의 대중화를 이끈 김성종 추리소설가. 추리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추리문학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